중요한 사안이라 또 하나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혼란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 대선의 문제는 우편 투표가 문제였습니다. 원래 대선은 11월 3일 날 이루어졌지만 11월 5일부터 개표를 일부 하면서 우편 투표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요. 이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3일뿐 아니라 쭉 보시면 11월 13일까지 우편 투표 마감 시한이 이렇게 느리느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트럼프가 염려하듯이 우편 투표라는 것은 어디서 표가 날라와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게 우편 투표가 되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서 부정 투표가 있었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요 언론에서는 물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언론 장악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긴가민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대선 투표 날 11월 3일. 내시빌에 있는 AT&T 하면 미국에서 제일 큰 통신사입니다. 근데 투표 현황을 독일에 있는 서버로 전송을 했다라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내시빌에. 그래서 내시빌 비행기 운행까지 안 되고 통신이 불통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독일 서버로 간그 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 코땡땡으로 인해서 각국에서 이제 굉장히 구조 금융 같은 거죠. 많이 내놓고, 그리고 무조건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국가 채무를 늘려가지고 그 국제기구, IMF 같은 걸로 다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국가의 기간 산업들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사람들 모두 그 하나의 예속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노예화 프로그램이 바로 ID 2020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천연 자원이나 그런 광물, 물에 대한 것도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외국 자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동영상의 보충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바로 천주교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회의 힘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문제 가지고 친문 진영이 성탄절 날 이제부터 전쟁판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몰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극렬한 반응을 하면서 주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소속 지성용 신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봤던 그런 날이다.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반전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 신부가 법원과 윤 총장을 가리켜서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세상에 죽음을 선택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가장 이념적으로 극한 상황입니다. 죽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다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2년 이상씩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데올로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종교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때를 기억하시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건 그 버닝썬 사건에도 신부가 나서서 그거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가령 뭐 반일 감정을 일으켜라 뭐 이런 식으로 조종을 했던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신부가 어떻게 해서 그 친문 그룹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 신부님은 종교라는 것은 개인의 그 정신적인 구원을 추구하면 될 것이지. 아니 왜 이렇게 정치에 나서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아, 저는 집안이 다 저기 천주교예요. 그래서 시댁도 굉장히 오래된 천주교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부가 정치에 관여를 할까? 이것은 큰 한국의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SNS에서는 그 천주교 신자이면서 정치인의 그 이름과 뭐 그 세례명 이런 것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천주교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이에요, 현재. 그리고 남북 문제도 그것을 맨 처음에 시도한 것도 천주교 쪽에서 많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섰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법정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걸 내세우느냐 보니까요. 그 배심원 제도를 쓰자 이런 쪽으로 민주당, 한국민주당 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지도부 법사위 긴급회의 결과랍니다. 첫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 이렇게 되면 경찰의 그런 수사권이 일방적이면 누가 이것을 보완하나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검경이 따로따로 그 수사를 해서 그것을 어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누가 판단을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한테 맡긴다. 아니 그러면은 행정부가 국가수사본부니까 행정부가 이렇게 검찰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부 맘대로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 조국 반대도 그렇지만 중국으로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랬다가 뭐 그중에는 또 국제적인 기구로 간다든가 뭐 중국이 지금 중심으로 그런 것을 하도록 빌 게이츠가 짜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세금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이 똑같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국민 개개인들에게 혜택을 안 주고 국제기구나 중국이 무슨 일을 할 때 쓰이도록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겠어요? 한국민이 손해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으로 돈을 보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국제기구한테 돈을 대는 거 중공으로 돈이 가는 것을 생각하면 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문도 안 열려고 그러지만 북한에 대해서 보조를 뭐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민생 문제 때문에 어린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로 미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도 안 열려나요, 북한에서.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도 뭐
뭐를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 결과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서 그 배심원단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심원단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그러면 판사가 유죄 판결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배심원단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법도 알고 그 판례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배심원단을 그리고 선택할 때 누가 선택하느냐. 지금 전자 투표 비슷하게 이것을 한다 그러면 완전한 그 불확실한 부정으로 선출된 배심원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짓입니다. 무서운 짓 한마디로. 이거는 법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행정부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가령 만약에 돈을 많이 국제기구에 보낸다. 문재인이. 그럼 조사하는 기구도 없고 그것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 문바들로 하여금 대깨문으로 하여금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행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천주교 쪽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로마 쪽으로 가겠죠. 여러 가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님들이 열심히 나와서 굉장히 친문적인 성격을 띠고 시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종교인이 이렇게 저기 관여를 합니까? 종교인은 개개인의 영혼을이나 구제하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